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137페이지 보시면은, 자, 먼저 한번 주택의 종류도 한번, 자, 언제든 알고 계셔도, 자, 주택의 종류도 한번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경매로 하실 때 이제 여기도, 자, 우리 주택의 종류를 한번 이제 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많이 들어보긴 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공간이라 아니면 단독주택 거기는 뭐 빼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앞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한 사람이 뭐를 요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 통으로 넘겨야 됩니다. 1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자, 건물이 꽤나 클 건데 여기도 한꺼번에 몽땅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임자 만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 또 가격을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 근데 우리 뭐 공동주택은 두 명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명 이상. 여기는 두 명 이상이 여기는 이제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101호, 201호, 뭐 301호, 뭐 202호 이런 데는 얼마든지 나누어서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아져 있으니까 집합 건물. 자,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특히 이제 다중주택하고 그다음 이제 다세대 다가구 여기가 좀 헷갈리실 건데 여기 이제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여기는 단독주택.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 3층 그리고 3계층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3계층을 그냥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이제 개수가 몇 개 이하? 3계층. 그러니까 3개까지는 딱 가능합니다. 3계층 이하.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3계층 이하는 똑같습니다. 4개 못 넘어갑니다. 4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 여기하고 이제 나중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여기 이제 하나는 이제 330이고 하나는 660이고 자, 330 정도 되면 거의 조금 이제 부족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1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330 제곱미터 이하. 정말 단 1제곱미터라도 요거는 초과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블로 늘어납니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660입니다. 자,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호수 제한도 있습니다. 19. 자, 바로 이제 19호 이하로 딱 19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개수도 딱 정해놨습니다. 자, 요거 이제 100평 정도, 요거 이제 200평 정도 되는 자, 규모. 요거는 자, 이하입니다. 자, 100, 여기는 100평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200평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만 넘어갈 수 없다. 331도, 661도 안 됩니다. 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보시니까 이제 공동주택은 다세대. 여기 이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여기 이제 연립주택도, 자, 연립은 이제 뭐 빌라, 그러긴 할 건데, 연립주택이나, 그리고 자, 빌라는, 자, 여기 이제 4계층입니다. 이런 이제 4계층, 요거는 이하. 자, 이하니까 딱 4개까지도 가능하다. 정말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자, 공중에 떠있는 우리 필로트가 있으면 그 필로트는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보면은 딱 4개가 될 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둘 다 이제 660인데, 자, 660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하, 그리고 하나는 초과. 자, 어느 게 이제 초과라고 할 건지, 다세대가 이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660, 딱 200평 정도까지는 돼도 661도 안 된다. 여기는 유방 건축물 될 거니까 여긴 딱 660까지. 네, 우리 연립주택은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이제 초과. 여기는 초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훨씬 더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세대보다는 연립이 더 크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파트.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660이 안 돼도 자, 면적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5개층 그리고 이상. 자, 이상이니까 딱 5개만 돼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최저. 자, 최저가 바로 5개입니다. 5개가 되면은 여기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섯 개 되고 싶어도 아파트가 되니까 다세대도 4개 그리고 연립도 4개 자,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다중주택 여기 이제 하숙집 이렇게 하숙집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숙집은 낙찰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숙집은 자, 먼저 뭐가 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밥 해먹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사 막 밤마다 가스 들어가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버너 같은 걸로 이제 밥 해먹는 거 이제 그런 건 문제 없는데 하여튼 취사 설비가 돼 있으면 이거 유방 건축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욕실은 또 괜찮습니다. 뭐 씻는 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욕실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요? 취사 설비가 돼 있으면 안 된다. 자, 유방 건축물이 되면서 여기는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딱 1개월 정도만 주고요. 철거하세요 라고 시군구청에서 공문이 들어옵니다. 옆집에서 신고하니까 자 임차인이 신고하니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세입자 나중에 정말 뚜껑 열리게 하면 나중에 신고 들어갑니다. 철거하십시오 라고 철거 명령. 근데 만약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행 안 하면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을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이행강제금은 시세, 시세는 아니겠지만 시가 표준에다가 공시가격입니다. 거기다 이제 위반한, 이렇게 이제 위반 면적입니다. 위반 면적, 위반한 대로 정말 이거 아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그냥 몇천만 원, 그리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을 때 얘는 여기다 이제 요거 이제 50% 요 50%만 여기는 가겠다. 만약에 85를 넘었다 그러면 50%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다 요 한 반 정도 될 건데 그럼 천만 원 거 뭐 500 될 건데 만약에 85를 넘었다 그러면 자 이런 혜택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다 부담해라. 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다 내라. 근데 85 이하면은 50%니까 천만 원이면 500만 내라라고 계획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37페이지에서 단독주택은 뭐를 봐야 될까요? 자, 특히 이제 우리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자, 꼭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도 이제 자, 구분해 보실 게 있습니다. 우리 단독주택. 자, 먼저 하나를.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단독주택은 우리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다 짓다 보니까요. 정말 단독주택. 그래서 다세대, 다중주택. 여기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대로 엄청 떨어졌으니까요. 우리 서울 같은 쪽에서는 단독주택도 요거는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허물고 연립이나 그 다음에 다세대 이런 것도 이제 지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 주의할 게 이제 꼭 단독주택 보면요. 단독주택 한 여기는 50평 되기는 어렵고요. 50평 거의 내려가면서 한 40평에서 그리고 50평 정도 됩니다. 자, 이러면 여기는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연립이나 빌라를 크게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여기는 낙찰을 받아보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대신 이제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크지는 못할 건데,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연립이나, 그 다음에 빌라.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지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면적도 꽤나 남으니까 주차 공간도 꽤나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면적이 좀 크면은 좀 높게 써도 요거를 낙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 할 때 그럼 옆에서 이제 뭐 연립을 빌려를 지으려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라고 금액을 좀 많이 줍니다. 투자 가치로도 좀 괜찮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면적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뭐 당연한 소리 뭐 환경이나 이런 거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단독주택으로 또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환경 외에도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괜찮아야 되고 너무 그냥 나중에 자, 버스나 지하철하고 너무 이제 멀게 되면 이런 집은 나중에 새 놓을 때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편의시설 이런 여부도 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괜찮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 환경도 잘 보시고 녹지 공간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전망도 좀 괜찮고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서 이제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주택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실 때 뭐를 확인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이제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면서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도로 자 도로 여부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좁거나 이러면 상당히 또 나중에 자 출퇴근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프니까 차 하나 대놓으니까 나가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이제 대지 안에 있는 남의 건물 이런 것도 이제 인수할 건지 아니면 인수가 안 될 건지 감정가격에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여부를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창고 그리고 보일러실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겠지만요 포함 안 되면
거기는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그거를 따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이제 제시외. 자,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위에 바로 이제 따로 돼 있는 게 바로 제시외.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제외가 되느냐. 감정가격이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있습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거기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금액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낙찰 받을 때 같이 따라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 채무자하고 합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종전 소유권자하고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여부에서 이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이제 먼저 시군구청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허가입니다. 아니면 또 신고입니다.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공법에서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먼저 물어보시고 낙찰을 받아놓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나중에 낙찰 받기 전에 이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아주 여기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꼭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가구 주택 나온 다가구 주택. 그래서 면적 이제 660제곱미터. 자, 거의 이제 위반 건축물 이렇게 안 남아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호수도 정확하게 2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19호. 그거 이하로. 여기 이제 호수 개수도 있습니다. 여놈들은 이제 아예 호수 개수 제한은 없는데. 여기는 호수 제한도 있다는 겁니다. 660 똑같네요. 근데 계층이 이제 3계층. 여기는 4계층 이하. 약간 다릅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가구주택도, 여기는 다가구주택도 나중에 단독주택이니까 요거 이제 통으로, 이게 4억, 5억, 한 10억 이러면 요거 통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또 쪼개놓으면 이제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더 골치 아파지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통으로 아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임자 만나기가 어렵다. 낙찰 받을 때도 좀 싸게 좀 낙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3계층 이하, 요즘에 계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대, 바로 세대수로. 야, 지금 이제 여기서 공동주택을 세대로 쓰니까 그냥 19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 그거 맞춰서 이제 이하로만 바로 자, 건축이 돼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아주 여기도 유방건축물 됩니다. 또 그렇게 지어져 있으면 여기도 나중에 유방건축물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낙찰 받으시면 이것도 다 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떠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서 이제 낙찰, 입찰 시 이제 뭐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세는, 근데 다가구,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리고 다세대, 이런 쪽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구는 정말 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주변 부동산을 가셔서, 자, 주변 부동산 가셔서 이제 반드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주변 부동산도 잘 모를 겁니다. 한 3군데, 4군데 가서, 그거 이제 가격을 종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다. 한 곳만 가셔갖고 나중에 잘못 파악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들쑥날쑥 하면은 한 중간 정도로 평균을 좀 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쟁이 좀 낮습니다. 정말 하자가 아주 많거나 그랬을 때는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뭐 정확하게, 그 집을 정확하게 알면 몰라도, 자, 모르시게 되면 여기도 나중에 큰 하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그때 정말 이제 우리 단독주택, 이런 것들 개발이 언제든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가능하니까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제 이런 점 아주 엉망이게, 좀 아주 엉망이면은 나중에 국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요거 개발해야 되겠다. 공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재개발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요거는 개선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건축은 사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 국가가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여기는 공적인 사업이니까 이건 알아서 그냥 밀고도 갈 수가 있다. 차라리 정말 아주 엉망이면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여부에다가 항상 우리 재건축, 재개발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집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좀 우리 단독주택은 도시가스가 아닌 경우도 정말 있으니까요. 그런 여부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도시가스겠지라고 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도 이제 뭐 수도권 아니면은 다 도시가스일 거고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 그리고 연립. 하나가 이제 660을 넘어간다. 그게 이제 연립주택이 정말 넘어갑니다. 연립주택이. 오히려 다세대보다도 연립주택이 더 크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이렇게 입찰하실 때 이제 확인을 해 보실 게 거기도 다세대. 그리고 연립도. 여기 이제 인터넷에 떠들어보면 나올 수 있을 건데 거기 안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리고 몇 군데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자, 원래 이제 재건축보다는 뭐가요? 재개발. 재개발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개발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가파르고 그리고 아주 집들도 엉망이고 그러면 빨리 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거 언제 갈 건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금이 묶이니까 그렇고요. 또 묶인 데다가 대출을 받으시면 이제 이자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픕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변 환경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또 월세도 줘야 되니까 접근성이 아주 불편하면 세가 안 나가라고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안 나온다. 나가면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그리고 지하철, 대중교통, 그리고 얼마 정도로 갈 건지, 하다 5분 넘어가거나 10분 라인 넘어가면, 자, 5분 이내면 괜찮을 건데, 그리고 10분 이내까지도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멀어지면 아예 정말 집어들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차라리 낙찰 받지 마세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그리고 이제 뭐 다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수를, 자, 보수할 때 상당한 비용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자가 꽤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업자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좀 허름한 거 정말 물세도 괜찮습니다. 공사 다 하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서 좀 싸게 낙찰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그거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물이 새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계속 유찰됐을 때 그거 낙찰을 받아서 수리해서 전세 주거나 그리고 매매로 다시 내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상당히 좀 커질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꼭 활용을 좀 잘 해보시고요. 아주 멀쩡한 물건은 상당히 좀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면 차익은 별로 없습니다.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고스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생활 노출. 정말 여기 이제 단독주택은 그런 부분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가격을 낮춰서 낙찰을 받고, 자, 그래야 이제 수익이 좀 남고,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다세대도 연립도 시세 파악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다.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가 나와 있고, 몇 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리고 거래됐던 것들도 여기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의 것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는데, 다세대, 그리고 연립, 이런 쪽은 확인이 어렵다. 그입니다. 자, 세 번째, 거주자가 누가 사는지 이런 여부도 확인해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라도 가보시거나 그리고 주말에도 꼭 가보셔야 됩니다. 휴일에라도 가보셔야 됩니다. 자, 직장 이제 그때는 쉬니까 자, 그때는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 두들기고 이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주를 한다 안 한다 정말 우편물이나 그리고 수도세,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가스비. 자, 계량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계속, 자, 계량기 그 메타수를 보시게 되면 거기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편물, 아주 먼지가 아주 수북합니다. 그리고 계속 쌓여있다. 그러면 안 산다. 자, 그런 여부도 이제, 자, 거주가 문제가 됐을 때 대항력이 있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안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주까지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니까요. 자, 그런 여부를 사진으로 계속 아주 먼지 수북한 거, 우리 우편물 계속 쌓이는 거. 자, 그런 여부를 계속 휴대폰 정도로도 가능하니까 계속 사진을 찍어다가 나중에 증거 제출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다.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고요. 거기다 이제 카드 어디서 썼냐, 그리고 교통비 어디서 썼냐. 우리도 소송 가게 되면 그런 여부를 나중에 입증해보라고 판사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다 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로. 자, 정말 접근성 때문인지 도로 몇 차선인지 그리고 좀 괜찮은지 아주 너무 가파르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매로 하실 때는 꼭 차를 타고 다니지 마시고 한번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로부터 몇 분 이내에 그리고 몇 분 이내 정도 걸리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차만 타시고 이제 편하게 다니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까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상가로 왔습니다. 상가.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긴 140페이지 상가. 상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가 정말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권리금. 권리금 괜찮다는 겁니다. 아주 많으면. 아주 권리금이 아주 엄청 높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우리도 낙찰 받으실 때 그리고 잘 되는 지역은 상당히 경쟁자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높게 쓰셔야 뭐 세 번째, 네 번째 택도 없습니다. 한 두 번째 정도 되면은 낙찰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권리금이 거의 없다.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이 모두 거의 죽은 상가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죽은 거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낙찰 받으셨다가 차라리 낙찰 받지 말거. 낙찰 받자마자 행복 끄시고 그냥 고생 시작이고 이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상가의 종류가 많이 있죠. 우리 상가의 종류도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낙찰 받느냐 마느냐 신중하게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팔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싸게 내놔야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근린상가 주택 주변하고 좀 가깝다 근린상가 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1종 그리고 별로 이용 많이 안 하는 것들입니다. 뭐 슈퍼 약국 미용실 목욕장 뭐 이런 것들 1종이 될 겁니다. 당구장 그리고 이제 뭐 볼링장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2종에 해당될 거고 그입니다. 뭐 노래방 단란주점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단지 내 상가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상가입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 상가는 그 단지 내 안에서는 이용을 하겠지만요 밖에서는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면 단지가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2, 300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는 아예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기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500세대 넘어가거나 그리고 막 1000세대 넘어가거나 그러면 아주 괜찮겠지만요. 여기는 세대수가 좀 적다. 그런 단지 내 상가는 낙찰을 받으시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세도 안 나가. 그럼 관리비 내가 내야 돼. 월세도 못 받아. 대출은 잔뜩 받았는데 문제가 커집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복합상가 좀 섞어졌다. 입니다. 그래서 상가 종류도 여러 개가 좀 돼 있다. 그게 이제 복합상가입니다. 그리고 테마상가, 테마상가는 아시겠죠? 아예 딱 목록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약방, 아니 또 약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또 쫙 가전제품만 쫙 있거나 은행만 쫙 있거나 이런 게 바로 이제 테마상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경동시장 그러면 약 이런 식으로 많이 알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 가야지 한꺼번에 쫙 보고 오니까 다른 지역은 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대문시장 그러면 옷 하면서 이제 가보실 겁니다. 자, 그런 여부가 바로 이제 테마상가 이런 것들도 잘 뭉쳐있으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합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쇼핑몰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요. 어디 안 가고 손가락으로 쿡 하면은 바로 배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 그럼 여기도 이제 권리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가셔서 막 토요일, 일요일도 가봐야 되고 평일에도 가봐야 되고 평일 갈 때도 오전에도 가봐야 되고 점심에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가봐야 됩니다. 또 출퇴근 시간 맞춰서 가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별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정도 딱 정해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나. 그럼 거기다 이제 한 시간 정도로 평균 내에서 나중에 전체적인 시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뭐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엄동설 아니고 아주 떼악볕이고 아예 가리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라고 보셔야 됩니다. 큰 손해 보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쇼핑몰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낙찰받기는 좀 어려운데 쇼핑몰이 아예 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호수별로 나오거나 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유동고객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배우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소득순위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소리입니다. 이용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긴 정말 활용해 볼 게 정말 아주 많고요. 조사해 볼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40페이지 이제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이런 것도 좀 아주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가도 잘못 투자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접근성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접근하기 편한 거. 그래서 이제 버스에 나오자마자 아니면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접근성. 좀 아주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정도가 되면은 괜찮을 수 있다. 자, 대신 이제 금액이 엄청 높을 겁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안 그럼 낙찰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 상권 내에서 인구 그리고 가구 수 그것도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치는지 아니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활용을 좀 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가 적합할 건지 주택이 적합할 건지 그런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쟁 점포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되는 그 점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 잘 되는지 들어가서 나중에 세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입주 업종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는 아예 못 들어가 미용실 못 들어가 하나가 있어서 그러면 또 들어갈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미 뭐 학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경쟁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상가 단지 내 규약이 있으면 여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알아보세요. 관리사무소 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부입니다. 중개사무소 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4번 자, 뭐 그 주변에 자, 임대수요 이런 걸 알겠지만요. 아까 보셨던 권리금 권리금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하다 많고 높으면은 장사가 다 잘 되는 쪽이니까 권리금 먹이 좋아서 장수가 좋아서 주고 받고 하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고객 통으로 그리고 영업장 통으로 이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거기 좀 많아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영업하기도 편하고 장사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신적으로 정말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비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변에도 어느 정도로 비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증금 월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정말 좋고요. 그냥 내 눈에 좋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 물론 이제 뭐 동선 같은 것은 여기 이제 움직이는 선인데요. 이제 동선입니다. 동선 같은 거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우리 경매물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혹시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는 아주 괜찮겠죠. 근데 신호등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등 건너올 건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로 뭐 여기 근처에서 바로 볼일 보고 갈 거니까 그러면 저기 끝에 있다. 자 그럼 이런 상가는 별로 안 좋은 곡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의 주변 아예 그냥 여기 가다가 끝 해서 아예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여놈이 가장 먼저 죽고 계입니다. 며칠 못 견딥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기도 문 닫고 여기만 좀 살아남고 자, 이러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1층이다. 자, 1층이면 금방 접근성이 있으니까요. 다 금방 괜찮을 건데 벌써 2층, 3층, 4층 여기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또 지하. 지하는 아주 싫어하니까 지하는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뭐 냄새 난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너 범죄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지하는 좀 잘 안 내려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낙찰 받지 마세요. 조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예 건너와서 이쪽으로 많이 갈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갈 건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트랙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움직이는 방향에서도 만약에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 아주 많습니다. 뭐 왼손잡이도 그렇게 가기는 좀 그렇긴 한데 보통 다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요. 이쪽에 있는 상가보다는 이런 쪽이 더 괜찮겠네요.
라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홍보가 되니까 이쪽 상가도 홍보가 되면서 여기도 좀 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예 없다. 그냥 맡겨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예 안 갈 거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건 괜찮은데 같은 1층이라도 앞에 있는 건 괜찮은데 저기 뒤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예 안 온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꼭 움직이는 이렇게 선이 바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망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은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뭐가 괜찮겠다라고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호등이 어떻게 있었을 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예 딱 움직이는, 자, 움직였을 때 여기도 무슨 신호등 같은 거 하나 딱 있고, 그럼 이제 가다가 멈춰서 있으면 이제 여기 뭐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지나치네. 라고 막 8차선, 막 10차선 이러면은 그냥 지나치니까 이런 상가들은 거의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자기 그 근처에 사는데 하도 그냥 지나만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 여부도 확인하면서 이제 낙찰을 받을까 말까 그리고 여기서 좀 걸린 것 같아서 얼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부동산에도 아래 쫙 깔려 있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업체가 얼마 정도 있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부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뭐 그런 건 뭐 다 알면서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낙찰 받기 전에 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선 같은 것도 움직이는 선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사람들이 가나, 몇 명이 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1페이지에서도 이제 현장 답사시에서 이제 여기도 확인해 볼 부분. 쭉 내려오면 이제 한 세 번째 줄에 바로 그 주변에 올 임대료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요 상권 형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거기도 한꺼번에 다 같이 죽을 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배우지. 이렇게 이제 배우지라는 게 이제 우리 상가의 요 주변입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여기도 아파트 단지나,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쫙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택가 같은 것도 있고,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상가를 이용하게 될 건데, 소득 수준. 그래서 이제 요 소득 수준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소득 수준 정도는 좀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하래?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지역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 어디 지방에 갔다. 자,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승용차. 우리 보통 승용차 다 이렇게 주차해 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가고 막 낮에 가고 그럼 다 빠져나갔으니까 어려울 건데 그럼 이제 저녁에 출퇴근해서 다 차 주차해 놨을 겁니다. 승용차를 주차를 해 놨을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대형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중형계입니다. 중형 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계입니다. 그리고 저기 소형계입니다. 마티즈 뭐 이런 것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요 대형도 이제 외제차 이렇게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몇 대 정도가 서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몇 대다 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형은 몇 대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몇 대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금액도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요거 억대로 나가는 뭐 외제차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 3천, 3, 4천 되나 그리고 요거 한 1천만 원도 안 되나 한 5,500도 안 되고 2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형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잘 산다. 많이 이용한다. 뻔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가봐도 알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도 중형 그리고 소형. 소형이 특히 많다. 그럼 여기도 이제 활용을 잘 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도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소용이 좀 많다. 먹고 사는데 좀 바쁘다. 그러면 애들 신경 못 쓴다. 그러면 일이 많이 나와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용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아예 밖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하여튼 여기도 이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소형 평수가 많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도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엄마 아빠도 다 직장
그러면 밖에 집에서 그냥 밥 먹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나와서 좀 무슨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또 분식 먹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 상가가 또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형 편수가 좀 많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이제 대형, 여기는 이용 안 해야 됩니다. 백화점 갈 거예요. 백화점 아주 멀리 그냥 바람 쐬러 가고, 그리고 뭐 여기서 상가에서 먹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정말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가서 먹고 또 기분 전환하고 오니까, 오히려 활용을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계속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투자 목적은 어떻게 되고 실수요 목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올 건지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5% 기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3%나 그리고 한 4% 정도 돼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은행에다 맡겨봐야 2%도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자가 안 나오니까 우수를 합니다. 다음 이제 적정 입찰가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 다음 이제 입주 환경도 이제 어떤 형태를 선택을 할 건지 쭉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단기로 갈 건지 중기로 갈 건지 아주 오래 갈 건지 이런 여부도 확인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좀 급하다 그랬을 때 이제 단기로 투자를 하시면 될 거고요. 오래 묶어놓으면은 그럼 이제 뭐 세 넣고 그다음에 금액이 좀 올라가면 그때 이제 나중에 뭐 재건축 재개발보다도 이제 거기서 좀 시세 차익이 있으면 팔고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시기를 이제 어떻게 맞출 건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아까 보셨던 주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권리금 그런 요구를 확인해 보시면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뻔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뒤쪽에 이제 내부 확인, 내부 이제 인테리어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가만 놔두고도 쓸 수 있는지, 자, 그런 요구도 확인해 보시고 나서 괜찮겠다, 수익 볼 것도 없겠다 그러면 낙찰 받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꽤나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많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돼 있으면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영업해도 괜찮고 낙찰자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내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임대인 쪽에서 권리금 얼마 요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줄 필요도 없고 들어온 사람하고 해서 이제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명도가 좀 쉬울 건지 아니면 어려울 건지, 자, 그런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부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5번, 자, 권리인수 같은 거 상당히 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치권 이런 여부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자 만나서 이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유치권이 맞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물권 채권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 있을 겁니다. 유치권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엄청 떨어지니까 그니까 너무 큰 거는 아예 어렵고 그니까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라고 해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저당권 설정 시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자, 그런 여부도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하니까요 뒤에서 확인해 보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입찰을 할 때 또 정말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상가, 자, 상가면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 신청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상가 사자마자 바로 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고 나서 그 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영업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빗자루가 쓸어버릴 수밖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리고 증액요구는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배우시면 그거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총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그래서 10년을 늘어나서 지금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가 한번 계약서 쓰면은 자그마치 연체 뭐 세 번 없으면 나중에 나가라 소리를 10년 동안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이제는 5%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12%,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9%. 지금은 주택이건 상가건 모두 5%로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주 임차인밖에 안중에 없다. 고스레 합니다.
아, 그런 거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2번, 정말 지하층만큼은 웬만하면 상가에서는 피하세요. 정말 지하로는 잘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지하. 그래서 낙찰 받아놓으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다. 맨날 그냥 나중에 공실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권리금. 정말 차라리 그냥 권리금이 아주 높으면 영업이 잘 된다는 소리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쟁자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 중에서는 직접 아예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당히 금액을 좀 많이 주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앞서 가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133편에서는 이제 공장이 나왔습니다. 공장 낙찰 받았을 때 여기도 확인할 게 정말 아주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장은 나중에 폐수. 요거 이제 요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커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허가가 나느냐 또는 인가가 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낙찰 받지 마시고 싸다고 낙찰 받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막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 기계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기계는 손 하나 아예 못 대는 물건인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가에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여부 다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공장은 웬만하면 좀 싸게 한 50% 이제 만약에 싸게 이제 요 싸게 낙찰을 받아놓으면은 싸게 낙찰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팔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낮은 경쟁률이 좀 낮다. 그럼 여기도 공장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그런 공장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전기 그리고 도로 그리고 수도. 이런 요부도 이제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편해야지 나중에 안 되면은 공장을 또 인수할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새 들어온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대출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있는 권리들 거의 그냥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대출 받기가 어렵다. 그럼 현재 이제 돈이 현금으로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대출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이렇게 간선도로라든지 항만 그리고 철도 운반도 편해야 되니까 자, 그런 요부도 확인은 정확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권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공장 해보신 분들은 잘할 건데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물류비 부담이나 그 다음 동력자원이나 그 다음 용수 배수 이런 요부도 확인을 모두 다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요부를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인수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 주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장 답사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이제 아까 보셨던 공장에서 기계 기구가 포함이 돼 있느냐 아니면 안 돼 있느냐. 그런 여부도 감정 가격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자, 제외인지 포함인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기계 상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확인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쓸만한 건지 아니면 쓸 수가 아예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 운영 여부란 이런 거는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싸게라도 낙찰을 받을 건지 아니면 아예 의미가 없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도 이제 한번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포함이 아예 안 됐으면 공장 건물하고 공장 땅만 이것만 낙찰을 받게 되는 거니까 금액을 좀 아주 낮게 더 낮게 챙겨 나중에 책정을 해서 이제 나중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공장 안에도 거기도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공장에서도 개조해서 주거로 쓰게 되면 거기도 임대차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본증금을 새로 인수하거나 거기 뭐 전입신고 이런 여부가 공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호가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부에서도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 4번이 정말 가장 문제가 되면 4번. 4번에서 공장에서는 폐수, 그 다음에 폐기물.
요거 처리 문제 때문에 나중에 수천, 수억이 정말 심하면 여기는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또 안고 가야 됩니다. 낙찰자가. 종전의 소유권자 말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폐수처리 비용, 폐금물 비용, 요게 아주 엄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낙찰을 받았네. 라고 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끝에 이제 상손 등에 이렇게 중대한 위해가 있으면 이런 여부가 이제 문제가 돼서 허가 여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면허, 면허나 또는 인가나 이런 여부가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기도 시군구청에 가셔서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낙찰받을 생각을 아예 정말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주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일곱 번째 이제 농지 그리고 임야라든지 나대지 뭐 농지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다가 경영계획서 약간 서식이 좀 다를 겁니다. 자, 그걸 바로 이제 써서 내야 시군면회입니다. 내야 그래야 나중에 농지를 낙찰받아서 매각 결정기일까지니까 7일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얘기하면 5만원이면 됩니다. 자, 그런 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바로 내셔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보증금 날아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이제 바로 2번. 이렇게 개발계획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는 시군구청에 직접 가지 마시고요. 시군구 홈페이지 가면은 거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입니다.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개발계획도 모두 나와 있고요. 모르겠으면 이제 그때는 전화로만 해도 사이트를 찾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개발하지 국가가 모두 몰래 개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청회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도 접수를 또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개발했다고 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뭐 3번은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나무의 소유권자는 누군지 뭐 등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명인 방법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묘가 있었을 때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 분묘가 20년 이상인지 그런 여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 때문에 이장 요구를 아예 하기할 수 아예 없다는 겁니다. 치료도 받기 어렵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매도인의 미혼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판례가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분묘기지권에서 정말 여기는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 들어올 수 있다.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들어올 수 있다.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한번 여기도 확인은 미리 확인을 꼭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명령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몇 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이런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택이나 되니까 5번 만약 주택이 아니면은 계속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물론 이제 월세 받으면 세 주면서 월세 받으면 그거 내구도 충분히 남는다 그럼 오히려 계속 가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남는 게 아니라 별로 수익이 아예 안 된다 소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밀어버리고요. 그때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다시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할 건지 정말 아니면 철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 받고 계속 사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손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득이 될 건지 손실이 될 건지 한번 따져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금액 자체도 명백하게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도 농업진흥구역, 농사만 지어야 된다. 농업진흥구역. 개발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자, 뒤에 이제 공익용 이런 건 이제 배우실 건데, 임업용 배우실 건데, 여기도 상당히 산지 같은 거 개발 자체가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전용하기가 어렵다. 그럼 꼼짝 못하고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관지구가 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경관지구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미관지구가 빠졌다라고 뭐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인위적인 아름다움 이런 게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미관지구는 지금은 없다. 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꼭 주의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공장을 하실 때 바로
바로 공장 설립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한테. 주민의 막 민원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 6개월 후, 그리고 3개월 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장 당장 바로 할 수 있나, 바로 할 수 있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원 들어오면 문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공장이 될 건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공장 설립 허가, 건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축사, 우사. 이런 것들도 나중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환경을 또 오염시키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공장 바로 건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정말 주민들하고도 잘, 정말 술이라도 좀 아예 그냥 사시고, 그리고 인심을 좀 잘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장 못 들어와. 축사 같은 거 어림도 없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민원 계속 집어넣고요. 나중에는 허가가 취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에 뭐 잘못해 놓으시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도 좀, 여기도 사전에 로비를 좀 잘해 놓으셨으면 괜찮겠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혐오시설이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험군 시설 있으면, 거기도 낙찰을 받아 놓으면 내 땅값도 같이 떨어지니까. 권유 부도 확인을 직접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아래 이제 혐오성 시설, 위험군 시설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서, 자, 그런 게 있으면 땅값이 떨어진다 라고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자, 농지 같은 것은 뭐 뒤쪽에서도 활용을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쉬었다가 이제 146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특히 뭐 지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목은 28개 났는데, 자, 지목 같은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근육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임야도 나오고, 그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자, 한 뭐,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런 걸 낙찰을 받겠지만, 그리고 공장이나 임야나, 그리고 농지나,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좀 잘 해보실 게,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게 정말 많이 다릅니다. 상가도 그렇고. 주택이 정말 그래서 가장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14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